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오늘은 대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아파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명 2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아파트고요. 대전시 유성구 복명동 543-1번지 1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고 47층 높게 들어가네요. 4개동 562세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129세대, 상가 184세대. 주상복합이라는 이야기고요. 주상복합이라는 얘기는 상권이 좀 형성된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유추가 되죠. 특별공급은 224세대, 일반공급은 338세대로 일반공급이 많네요. 전용 8사가 410세대로 주력평형이고요. 전용 104가 137세대, 전용 112제곱미터가 1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년 4월 4일이고요. 특별공급일은 4월 15일, 일반공급일은 4월 16일이 1순위, 17일이 2순위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4월 23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 중복 청약하면 부적격됩니다. 주의가 필요하고요. 부부는 한 사람만 구제해줍니다. 계약은 5월 7일에서 5월 9일, 입주 예정일은 좀 기네요. 2028년 5월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미성년 중에서도 결혼한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경쟁 시 대전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우선이 됩니다. 전매 제한 6개월 걸리고요.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고 규제 지역도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분양가가 만만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는 안 나올 것 같네요. 최근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치는요, 대전 지하철 유성 온천역 역세권이네요. 여기가 공명 2 지구단위 계획이거든요.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 아파트고, 옆에 NC백화점도 있네요. 그리고 그 우측편으로는 갑천 근린공원이 있고, 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도안지구가 있네요. 도안지구, 도안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학교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조금 거리가, 못 다닐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바로,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자, 옆쪽으로 오면, 우측으로 더 오면, 갑천역, 월평역, 알마역, 지나고, 정부청사역 가면 여기가 둔산지구죠. 둔산지구. 이렇게. 둔산지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갔다 왔는데 여기 KBS, 대전 KBS 여기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자, 이렇게 되고, 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역시 NC백화점 있고, 라마다 호텔 있고, 그러니까 편의시설, 인프라가 상업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니까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 위에, 북쪽에 봐도 주상복합 있고, 유성온천역, 두산위브, 힐스테이트 유성이 있으니까, 미래에는 이렇게 주거단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아파트는 모이면 모일수록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84 AB가 주력평형이고요. 4베이인데, 84 B는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뭐, 5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104A, 104B도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84A 같은 경우는 가장 무난한 스타일입니다. 현관 들어와서 욕실 있고, 침실 하나, 둘, 거실, 안방, 네 개가 있으니까, 4베이, 그리고 주방하고 거실 맞바람치는 판상형 구조입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가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안방에 욕실과 드레스룸이 이렇게 옆으로 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네요. 84B 한번 볼까요? 84A가 248세대로 주력이고요. 84B도 162세대 주력인데, 84B는요, 현관 들어와서 욕실, A, 침실 1, 침실 2, 거실, 알파룸, 안방까지 해서 5개니까 5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마 여기가 가변 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변 벽 트면 거실을 넓게 사용하면 4베이가 되겠죠. 이거는 개인 선택일 것 같고요. 욕실 드레스룸 있고,
A부 전용 면적은 84로 똑같기 때문에 A나 B나 결국에는 알파 룸이 있다고 해서 B가 공간이 커진 게 아니라 뭐 다른 공간이 좁아졌겠죠. 그래서 선택이 문제고 A나 B나 뭐 구조는 다 좋습니다.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 일단 단지 배치도를 보고 한번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84A는 분홍. 그러니까 여기가 84A네요. 여기, 예. 여기. 84A. 101동, 104동, 103동이 84 A인데, 향을 보면, 이쪽, 요 방향이 남향이거든요, 남향. 그러니까, 101동 1호 라인, 104동 1호 라인, 103동 1호 라인은 남동향이고요. 101동 4호 라인, 104동 2호 라인, 103동 4호 라인은 남서향입니다. 84B가 이제 노란색이잖아요. 얘가 84B입니다. 남향이네요, 남향. 거의.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인데 이 정도면 거의 남향이네요. 남향입니다. 그래서 향은 84B가 좋은데 이게 복불복이네요. 만약에 101동 3호 라인이 걸리면 가장 좋은 로얄 동이 될것 같고요. 이 103동에 걸리면 50m 도로가 있어가지고 약간 도로 소음이 공개공지가 좀 있긴 한데 도로 소음이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동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84A나 84B 호불호가 갈립니다. 84A는 무난하고요. 84B는 좋은 거 아니면 도로변 이렇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을 좀 한번 볼게요. 옵션. 발코니 확장비 왜 이렇게 비싸? 3,080만 원. 와우. 진짜. 한 2,000? 2,500만 원 정도. 또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은 7,800에도 나오는데, 야, 3,080만 원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공사비를 여기 좀 증가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84A는 4대만 들어가는데 650만 원인데, 방만, 거실하고 방만 들어가거든요. 주방에도 하나 5대 넣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스템 에어컨 선택 안 하신 분들은 입주할 때 공동구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코니 확장은 반드시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고요. 현관 중문 260만 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붙박이장 170만 원 하는 게 좋습니다. 주방 업그레이드는 234만 원인데 뭐 개인 취향이니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엔지니어스톤 뭐 좋긴 한데 뭐 알아서 선택하시고요. 마감 업그레이드 뭐 욕실 조명 뭐 이런 것도 개인 취향이고 가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입주하실 때 삼성, LG 가전 대리점 가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 정보 한번 볼게요. 84A 기준으로 보면 35평에 248세대고요. 8억 3,100만 원. 이야, 비싸네. 이게 제 느낌이요. 근데 요즘 분양가가 워낙 오르고 지방에도 10억짜리가 많기 때문에 이게 돈이 10억이 굉장히 큰 돈인데 참 우리가 10억을 아무렇지도 않게도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가 됐네요. 3.3제곱미터당 평당 2,351만 원, 2,300, 2,600 정도 하네요. 아, 진짜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근데 주변 시세하고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2,351만 원이고요. 보안이 더 좋긴 하지.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신도시니까요. 도안 베르디움이 2,647만 원. 도안 6단지 센트럴 시티가 1,852만 원. 네이버 매물 시세 기준입니다. 도안 7단지 예미지가 요 정도고요. 갑천 1 트리플 시티가 2,200만 원. 아이파크 시티가 2,600만 원. 뭐 아이파크 시티하고 비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2,351만 원 정도니까, 물론 옵션비 붙이면 더 올라갑니다. 한2,400 이상 올라가는데, 뭐, 저렴하진 않네요. 저렴하게 나온 거는 절대 아니고, 시세보다 약간 높게 나오긴 했는데, 입주 연도와 요즘 건축비 인상을 생각해 보면, 뭐, 이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건축비가 워낙 올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공급 물량은 대전은 2025년까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하이에르가 2028년 입주 예정이니까 입주 시점에는 공급 물량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대전의 미분양이 2월 기준으로 1,444호인데 1월이 1,112호에서 늘어나긴 했는데 2월 작년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뭐 1년 전이 2,680, 98호였으니까 1년 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보다는 줄어들었고 한달 전보다는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종합평가를 해보면
입지는 뭐 지하철역 역세권에 괜찮은데 교통 괜찮은데 편의시설도 괜찮은데 가격이 제가 3.5점 주긴 했습니다만 3점과 3.5점 사이 정도 될것 같고요. 요즘 건축비가 워낙 올라가지고 제가 3.5점으로 원래는 3점 주는데 3.5점 줬고요. 학교가 좀 불편한 점은 좀 점수를 제일 많이 깠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어쩔 수 없고 브랜드도 코오롱이라서 4점 줄까? 그러다가 4점 줘도 됩니다. 코오롱이면 3.5점 줬는데 3.5점 4점 사이고요. 갑천 근린공원이 있어서 4.5점 쾌적성. 미래 가치는 뭐 대전 역세권이니까 좀 4점 줬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별 3개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입지는 괜찮은데 학교 초등학교가 좀 교환 쪽으로 가야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고요. 분양가도 아쉬운데 최근에 공사비 인상을 감안해보면 이거 이하로 나오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청약을 하셔도 되고요. 대전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2025년까지 물량이 많으니까 또 피 조정이 되면 또 그런 물량 잡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금 되고 실거주 목적으로 전매제 한 6개월 걸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청약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시작을 했는데요. 분양 리포트 올리고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분양 리포트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드립니다.